서비스원 지부의 오대희 동지 발언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Our next speaker was supposed to be our comrade Abed, who's from Jenin in the West Bank, but unfortunately he's not able to make it because of his surgery. So we hope for a speedy recovery, and he's planning to join us on the 16th, which is the date of our next march. So our next speaker will be Oh Dae-hee from the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Social Service Center.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네,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00만 명이 훌쩍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여성, 노인, 장애인 등 7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파괴되고 서로를 돌보는 이 돌봄 사회가 무너진 학살 속에서 돌봄 노동자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서울 시민들의 공공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운수 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 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네, 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돌봄 노동자인데요. 팔레스타인의 집단 학살로 가자지구의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인들의 사망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비참한 학살 속에서 살상 무기를 거래하고 판매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가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스럽고 비통하여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유사하게 몸소 마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돌봄 사회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맞는지 민낯을 알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 잘 모르시죠? 줄여서 서사원이라고 하는데요. 공공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이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지금 앞서서 약자와의 동행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사회서비스 돌봄 시장화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공공돌봄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돌봄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더니 이제는 돌봄노동 계약 시도와 서사원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여 폐쇄를 도모하여 1%도 안 되는 이 공공돌봄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아시다시피 다 이제 외치고 있죠. 저출산 초고령 사회다. 큰일 났다. 말은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혈값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AI 도입, 민간 보험사 시장 진출, 기업과 투자 네트워크 등 이렇게 이윤 추구를 위한 민간업자들의 동행에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떠했습니까? 사회적 재난에는 취약계층들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전무하여 매년 사망 소식들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사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돌봄을 개인적인 문제, 무급 돌봄 노동을 당연시 여기고 치부하는 정부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돌봄을 더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팔레스타인을 학살하고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노동력을 착취해서 방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살과 착취를 방조해 상품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죽어가고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살상무기 판매라니 살상을 가담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방위산업의 확대 자본뿐 사회적 약자도 노동자도 민간인도 인간성마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를 판매 돈벌이에 나서는 것과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을 상품화해서 민간시장에서 불안정 노동과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저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즉각 중단하고 공공돌봄 확대하길 보장하길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무기 판매가 아니라 서서한과 같은 공적 시스템, 서로를 돌보는 공공돌봄 사회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쟁과 같은 사회적 재난 위기의 피해자는 늘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학살과 이렇게 돌봄 위기 속에서
약자 간의 학자 도생 될 것입니다. 착취의 굴레에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량성의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정쟁과 같은 착취가 아닌 공공도범 사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우리 공공도범 노동자들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 즉각 중단하고 공공도범 서사원을 확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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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감사합니다.